우리가 이번에 달린 구간은 여기 아토스의 모서리인 운트 아흐 암 아터스에서 출발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산길을 따라 올라와서 이산 위에 있는 슈바첼세 여기를 구경하고 다시 산 밑을 내려와서 이제 여기는 볼프강 호수거든요. 쭉 내려와서 볼프강 호수의 쌍 볼프강을 보고 그다음에 이 길을 쭉 마을을 지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산길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는 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산길을 걸어 내려와서 또 여기서부터는 차들과 나란히 이 아래로 달리는 도로를 싱싱 달려서 그다음에 여기 몬트호수에 왔고요. 몬트호수를 보며 달려서 다시 우리가 주차했던 온트 아흐암 아터세까지 도착하는 여정입니다.
funktioniert nicht. Ich habe dich vorher gefragt. Ja, Walk kommt, aber ich fühle mich nicht schnell. 우리는 여기서 올라갑니다. 아이고, 요 밑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자전거를 끌고 오니까 숨이 찹니다. 역시 자전거를 끌고 오는 건 힘들어요. 타고 오는 게 좀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자전거를 끌고 숲길을 올라갑니다. 여기 다섯 개의 조그만 채풀이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다섯 개를 다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라 서둘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와, 7시까지 8시까지 혼하니까 시간 사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구간이니까 자전거를 계속 끌고 가보겠습니다.